내일장 시장을 준비를 해보면서 이런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새해 길게 보면은 연초부터 해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고 오늘은 낙폭이 더 크게 나왔고 바닥이 어딘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내일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 이제 연초부터 글로벌 증시 중에서 코스피가 제일 많이 하락세를 그러니까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오늘도 그렇지만은 어떤 대형 악재가 있다고 하기에도 참 애매한 상황은 그러네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이 뭐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피봇을 얘기했던 위원이 말을 좀 바꿨는데 솔직히 근데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이 얘기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쵸. 뭐 그리고 이제 금리 또 인상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인하에 대한 부분 시기이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에서의 이 악재라고 크게 악재라고 보기에도 좀 힘든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좀 이 부담됐었던 악재가 조그만 악재들이 여러 개 많이 쌓였던 게 지금 현재 한꺼번에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기관 쪽에서의 이 외국인은 지금 환율과 굉장히 좀 연동이 되는 수급의 그렇죠. 움직임을 갖고 있고 하지만 그 전에 받쳐줬었던 이 기관 쪽에서의 그 수급 자체가 지금 매순 매도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계기로 실적 추정치가 이제 작년 4분기도 그렇지만은 올해 1분기에 대한 추정치가 기업들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 네. 여기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악재 부분이 시장에 큰 타격을 줄 만한,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악재가 불거졌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승 모멘텀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조금씩 누적으로 지금 이게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가 바닥이냐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뭐 투자 심리가 좀 바뀔 만한 호재가 하나라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했을 때 어떤 그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뭐 지표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훼손될 만한 가치가 많이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현금화를 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뭐 이럴 때 실적 추정치가 좋아지는 그 기업들. 근데 뭐 꾸준하게 지금 뭐 작년 하반기부터 이 1분기까지 계단식으로 좋아지는 종목보다도 이 한국전력처럼 뭐 이런 종목처럼 주가가 그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저는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현금화를 급하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도 흐름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이야기들이 우리 시장에서 겹겹이 좀 쌓여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내일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섣부른 현금화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결국에는 실적이 탄탄하고 실적 잘 발표될 만한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데 내일 그러면 어떤 업종이나 섹터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참 우리나라 시장이 좀 대처하기 힘든 부분이 뭐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테마나 어떤 작은 어떤 실적과 상관없는 실적에 대해서 당장 연결이 안 되는 모멘텀 쪽으로의 유동성은 또 강하게 몰리거든요. 그래서 참 머리가 아프지만 그런 종목들을 대응하는 거는 좀 힘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좀 실적에 대한 그 뭐 지표나 이런 부분이 좋아지는 이 섹터와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임플란트와 관련된 이제 의료기계 업종을 좀 이 정도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우선 12월 달에 임플란트 우리나라 수출액을 봤을 때도 이 11월 달보다도 이 30% 이상 올랐었고요. 그리고 재작년 이 12월보다도 이 30%대의 동시에 그러니까 전월
그리고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30%대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 부분은 글로벌적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뭐 글로벌 어떤 소비가 좋지 않고 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 소비 지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개선세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12월 달에 중국 수출액은 이 3,300만 달러까지 좀 기록했거든요. 네. 이 수치도 이 재작년 12월 대비해서 74% 이상 올라간 수치이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와 관련된 수요는 경기와 좀 무관하게 어떤 의료기기 쪽에서의 섹터로서 봤을 때도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게 이제 이 덴탈 어떤 의료기기 쪽에서의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이 치과 영상 장비에 대한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치과 영상 장비라고 한다면 또 AI와도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소비 지표나 이런 부분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올해 또 이어졌을 때는 임플란트 수요와 이 관련된 주가 종목들은 계속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뭐 지금 시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네.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을 지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고 마지막으로 그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한번 선정을 해볼까요? 오늘 뭐 낙폭이 대부분 컸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종목 보실까요? 저는 이제 글로벌 택스프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도 좀 약간의 좀 주가가 좀 빠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좀 빠졌을 때 저는 글로벌 택스프리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글로벌 택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 물품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부분이 일정 수수료 받으면서 이제 매출액으로 잡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래서 매출 구조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관광객이나 많이 그 인바운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수혜주가 있지만 가장 이 엔드 고객, 그러니까 마지막에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이런 섹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택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업황이나 그리고 실적, 그 모멘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시작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흑자 전환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들어가도 네. 괜찮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 전략 바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지금 현재 7,000원까지 좀 잡고 있는데 네. 저는 1차적으로 이 5,7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택스프리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